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한 이후 임대기간 종료 전에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는 계약 해지권에 대해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계약 갱신 청구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판결문을 보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입니다. 지난 4월 13일 날 판결이 됐는데요. 원고는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임대인이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주문을 보니까 일단 임차인이 패소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청구 취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어떤 걸 요구했는지 그 내용이죠.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니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2억 6천 45만 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였는데 이게 폐쇄가 됐으니까 이걸 받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그리고 지연 손해금 이게 모두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사실 이 판결은 이 내용만 보면 좀 어렵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지금 논란되고 있는 그 판결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정말 뒤집은 판결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더 살 수 있는 그 기간, 그러니까 2년 살고 나서 계약 갱신 청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그 임대기간 종료 전에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는 집주인 상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그 해지권을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판결은 그걸 뒤집은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과하다라는 판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보면서 왜 그런 판결을 했고 집주인과 임차인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인데요. 2016년 10월 31일 날 집주인과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임대차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이었고요. 임대기간은 2017년 2월 2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2년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6일 날 이때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 판결문에서는 이 계약을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임대기간은 2021년 4월 6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인데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보면 21년 4월 6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계약했던 임대기간 2017년 2월 2일부터 2019년 2월 1일 그러면 2019년 2월 1일에 이 임대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이때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6일 날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 사항에 어떤 걸 적었냐면 본 계약은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증금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다 라고 적은 거예요. 이렇게 특약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계약이다 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특약사항을
적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10월 25일 날 임차인은 집주인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집 나갈게요 라고 통보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 14일 날 임차인은 퇴거했습니다. 이사 나간 거죠. 그런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과 장기 수선 충당금 그리고 지연 손해금 이걸 받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송의 승패 여부,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구한 임대차 보증금, 장기 수선 충당금, 그 다음에 지원 손해금,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핵심은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후 집주인 상대로 임대기간 종료 전에 계약 해지 통지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앞서 그 특약사항에다가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적었던 내용, 본 계약은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증금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다. 이 내용을 인정해가지고 이 계약이 정당한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예요. 이걸 정당한 계약 갱신 청구권 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본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죠.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런데 이 계약이 정당한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 임차인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결론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패소했죠. 물론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법령상 이 계약 해지권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 후단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이 특약사항에 적은 내용, 이게 과연 정당한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볼 거냐. 일단 원고의 주장을 보니까 임차인 주장을 볼게요. 판단 내용은 그렇죠.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 물론 판단이 이 판결에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고에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위반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사실 오늘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 임차인의 해지 통지에 따른 그 해지권이 인정되는 거냐, 이게 핵심이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원고의 주장을 보니까 어쨌든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그 특약사항에 적혀 있지 않냐, 뭐라고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봐야 된다, 정당한 갱신 계약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정당한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묵시적 갱신처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 기간 종료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해지는 그 효력 발생은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 25일 날 해지가 되는 거다, 끝나는 거다. 왜? 2021년 10월 25일 날 임차인이 해지 통지했으니까 이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2022년 1월 25일이 되는 거죠. 이때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 보증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임차인의 주장이에요, 원고니까. 자,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위 해지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특약사항에 기재된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의 실질적인 판단을 두 가지로 한 거죠.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이 사건 임대차는 당초 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최초 임대차 기간은 2017년 2월 2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2021년 2월 1일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선 사실관계에서 최초 임대차 계약이 있고 나서 그 다음 계약이 언제 있었냐면 2021년 4월 6일 날, 그러면 이 중간에 실제로 처음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2019년 2월 1일 이 날짜 전후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구나 라고 법원도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면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인 원고는 2021년 2월 1일 이 날짜는 뭐냐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그 기간이 끝나는 날짜죠.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이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그 사이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그 기간 내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보겠지만 사실관계에서 2021년 4월 6일 날 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어떤 것도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 계약서상 2021년 4월 6일 날 작성한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이 사건 임대차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특약사항에다가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적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게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는 그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규 임대차 계약이 위 기간 내에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그렇죠, 정말로 이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계약이라고 본다면 2021년 2월 1일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이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이 기간 안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야죠. 그 기간에 체결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 계약은 2021년 4월 6일, 그렇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쓴 거니까. 그래서 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다. 전제가 뭐예요? 그 계약 자체가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해가지고 특약사항란의 위 기재,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 자, 이거는 신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원고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향후에 임차인이 다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취지로 작성됐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나중에 임차인이 다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써놓은 거다. 이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계약 자체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계약이 아니니까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임차인의 패소는 충분히 인정이 돼요. 네.
여기까지만 만약에 법원이 이 이유만 들었다면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이유예요. 이 이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2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집주인 상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쓰는 경우에도 그 조문의 체계 및 그 문헌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갱신 이후에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이사 간다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서로가 어떤 말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어떤 말도 없이 흘러갔으니까 이건 뭐냐면 서로가 어떤 기간을 정한 게 아니죠. 어떤 말도 없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만 해지권을 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따라서 설령 그 신규 임대차 계약이 형식만 재계약일 뿐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을 2023년 4월 5일까지로 명시한 이상 명시했잖아요. 언제까지라고. 그 이상 원고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에 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 말이 어려운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도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권을 그대로 준용해요. 갖다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 계약 해지권은 별도의 기간을 정함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주는 게 맞다는 거죠. 해지권을 주는 게. 그런데 이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그 갱신은 어찌 보면 별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함이 있는 거죠. 실제 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그 기간을 정했으니까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게 정했잖아요. 2021년 4월 6일 날, 2021년 4월 6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니까 이 기간을 정했으니까 이때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를 그 해지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그 행사로 인해 가지고 임대 기간이 연장이 됐다면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임차인은 집주인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뒤집은 거죠. 관련 법령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묵시적 갱신은 이거죠. 임대인이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기간에 서로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서로 간에 어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묵시적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해지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계약 갱신 요구,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했을 때 그때에도 똑같이 준용하겠다. 이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때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뒤집어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판결을 가지고 우리 집주인과 임차인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첫 번째, 그러면
이 판결 나왔으니까 모든 이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집주인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쓸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죠. 정상적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계약을 체결했고 단지 특약사항에 이 계약은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이다라는 걸 적었을 뿐이니까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모든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그 임대차 계약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건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그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갱신됐다면 그때는 임대 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 상대로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국토부 마찬가지고 이 판결이 하급심이죠.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이거를 항고까지 가가지고 상고까지 가가지고 대부분 가서 최종 판결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글쎄요. 저 사실 제가 처음 이 판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실제 판결문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임대 기간을 정했다는 걸 몰랐으니까 아 갱신 청구 자체가 일종의 같은 조건으로 더 살겠다.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판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사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 이미 이 자체만으로 사실은 임차인은 패소거든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이게 과연 대법원까지 갈까? 가도 이 경우라면 임차인이 승소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만 만약에 상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간다면 그 판결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 확률은 조금 적어 보이고 어쨌든 이 판결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다라는 것. 또 한 가지 그러면 집주인은 이것 봐라. 이거 집주인이 이겼네? 그러면 우리 임차인이 지금 나한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했는데 그럼 나도 만약에 중간에 나간다고 할 때 보증만 줘도 되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해지권 인정되니까 그렇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그 기간에 청구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임차인분들 주의하실 건 이제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는 해지권을 주겠는데 이 판결을 보니까 어라 나중에 정말로 최종 판결에서 최종 판결까지 간다면 그때도 만약에 법원이 이렇게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계약 갱신 청구할 때 이 계약서에다가 기간을 정하지 말아야 되나? 보통 우리가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씁니다. 집주인분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 기간을 적지 말아야 되나? 적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해지권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집주인분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기간 적을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집주인이나 임차인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추가로 이런 이 판결 이후에 분명히 논란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만 해지권 인정이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아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계약서 작성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그 임대차 기간을 적느냐 적지 않느냐 이걸로 싸울 것 같아요. 예. 임차인은 적지 않길 바라고 집주인은 적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정말로
지금 현재 그대로 뭐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있든 없든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도 묵시적갱신처럼 그냥 무조건 똑같이 해지권 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걸 넣어가지고 별도의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만 해지권을 주겠다라고 하든지 명확하게 법에 적어주는 게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또 다른 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두 번째 사유,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하나에 적용한다. 참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처럼 법을 종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법을 종용하고 정말 법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만 이 해석 때문에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에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